Love should be easy. Why should it not? When all you want is to be loved, is to be loved. But love ain't easy. You taught me that. I let you in, now you want out, now you want out.저기요, 빵이 씨. 아빠 공부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취미생활이랄게 딱히 없고 그냥 쉬는 날에 대부분 집에 있는데 그나마 취미생활인 게 카페 같은 데 가고 아니면 공부하고 요즘 들어 공부를 합니다. 영어. 아 그리고 어제 책을 샀어요. 네, 요거 부의 역발상 요 책을 샀는데 부자 되려고 이거 읽고 돈 많이 벌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읽어보고 다 읽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나중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추려가지고 정리 한번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또 말이 딴 데로 샜는데 무슨 얘기예요? 있었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취미생활 운동 그래 운동하고 넷플릭스 보고 학교 과제하고 이게 취미생활인지 모르겠는데 취미생활 중에 기타를 가끔 쳐요. 제가 기타는 배운 적은 없는데 고등학생 때 제가 이제 너무 기타 치는 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10만원짜리 기타를 사가지고 혼자 치기 시작했는데 또 한참 칠 때는 꽤 잘 쳤는데 요즘엔 잘 안 해가지고 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타 치는 것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좀 찍기가 그렇고 저는 어디 취업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저는 원래 저만의 사업을 계속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영어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아무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영어 공부는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영문법 이런 것보다도 영어 회화 쪽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마침 시원스쿨에서 제품 협찬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시원스쿨 팬이랑 이렇게 책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한 20권 가까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요즘에 이걸로 영어 회화 공부를 틈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책도 이렇게 하나씩 보면 작아가지고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 또 내용도 알차고 해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이걸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펜을 갖다 대면 그 상황에 맞는 영어 문장이 재생이 돼요. Let's get some food. 음식 좀 사자. 방금 제가 터치한 문장이 음식 좀 사자였거든요. Let's get some food. 처음에는 좀 웃기고 어색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뭐 설거지할 때나 아니면 뭐 청소할 때 그 전날 공부했던 영어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널 위해 이걸 사왔어. 한번 해볼까요? I got you this.
I got you this. Do you have Coke? Do you have Coke? 콜라 있어요? 배고파. 요거 에어팟 케이스를 새로 샀어요. 원래는 그 그냥 실리콘 케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가방에 걸고 다녔는데 몇 달 전부터 프라다에서 나온 에어팟 케이스 있거든요. 그거 너무 이쁜 거예요. 가지고 싶었는데 에어팟보다 비싸 이 케이스가. 이거에 여기 이렇게 프라다 로고만 하나 더 있는 건데 40이었나 30이었나 50이었나 뭐 그래요. 아무튼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냥 네이버에서 만 원짜리 하나 샀는데 생각보다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탁 열면 탁 이쁜 것 같은데 저는 만족하는 중입니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 자랑하려고. 배고파서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음료인데요. 이게 칼로리도 엄청 낮고 그리고 이게 이뻐요. 자주 먹고 있습니다. 제가 탄산 없이 못 살거든요.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평소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했었는데 간식으로 자주 먹어요. 몇 시간에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야식 먹을 때 막 고민하잖아요. 고민할 때 먹는 게 제일 빠른 거라더라고요.